7월 18일 10시까지 응모해준 동생들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비건 브랜드로 유명한 디어달리아의 선로션을 선물해 줄 테니까 많이 소문내고 참여해줘. 그럼 이제 비건 뷰티가 뭔지 팩트체크 해볼까? 안녕 동생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 안언니야. 동생들, 가치 소비라는 말 들어봤어? 제품의 가격보다 가치의 의미를 두고 소비하는 걸 가치 소비라고 해. 그래서 그런지 요즘 클린 뷰티, 비건 뷰티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클린 뷰티와 비건 뷰티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예전에는 클린 뷰티라는 말이 피부에 유해한 성분이 없는 화장품만 쓰였는데 요즘에는 동물보호, 친환경 등으로 그 범위가 굉장히 확장됐어. 그래서 클린 뷰티 안에 비건 뷰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럼 이제 비건 뷰티가 뭔지 팩트체크 해볼까? 아! 언니가 오랜만에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고 이벤트도 참여하도록 해. 비건이 채식주의자와 관련 있는 단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비건은 1944년에 설립한 비건 소사이어티에서 만든 단어로 고기, 달걀, 유제품 등을 포함해서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적극적인 개념의 채식주의자를 의미해. 이제는 비건이 먹는 걸 넘어서 패션, 뷰티에도 확장되고 있지. 비건 화장품은 아직까지 정부의 기준이 따로 없고 비건 단체의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획득하면 비건 화장품이라고 표현이 가능해. 이들 단체의 기준을 보면 비건 화장품은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어. 그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알려줄게. 첫째, 동물 유래 원료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달걀, 우유, 꿀, 마유 등 동물에서 나오는 원료를 넣을 수 없고 성분을 배합하거나 특정 성분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역시 동물 유래 원료가 포함되면 안 돼. 두 번째,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된다. 제품 자체 연구 등 모든 부분에서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되고 동물 실험을 한 성분도 원재료도 사용하면 안 돼. 그리고 비건 인증과는 별개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으면 크루얼티 프리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 세 번째, 전체 생산 과정 중 동물 유래 원료와 교차 오염이 발생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건 제품을 생산한 시설에서 논비건 제품을 생산한다면 생산 시간을 다르게 해서 장비 사용 전으로 세척을 깨끗하게 하거나 장비를 다르게 사용해서 동물 유래 원료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야. 복잡하지? 이런 걸 다 일반 소비자가 확인하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비건 인증 마크를 확인하면 어떤 게 비건 화장품인지 쉽게 알 수가 있어. 세모, 비건 화장품은 제품 용기나 포장재 등 재질에 관한 규제가 없어서 비건 화장품이 환경에 더 좋다고 하긴 좀 어렵지. 하지만 제로웨이스트의 일환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PCR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거나 재생용지나 생분해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제품은 당연히 환경에 더 좋다고 볼 수는 있지. 세모, 비건 화장품이라고 피부에 더 순하고 저자극이냐? 그건 아니거든. 식물성 성분이어도 알레르기나 부작용이 일어날 위험이 있어. 그래서 비건 화장품이라도 피부에 안 맞을 수도 있지. 처음 사용하는 제품들은 패치 테스트 후 사용하면 돼. 그렇다고 비건 화장품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얘기는 아니고 동물 보호, 지속 가능한 소비 등 본인의 소비 가치와 피부 타입에 맞춰서 잘 사용하면 되는 것 같아. 동물 유래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에 인증해주는 비건 인증은 대표적으로 한국 비건 인증원, 영국 비건 협회인 비건 소사이어티, 프랑스 비건 인증 기관인 이브 비건, 미국 비건 인증 기관인 비건 액션, 미국 동물 권리 보호 단체 페타에서 인증해주고 있어. 비건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특정 성분의 비건 인증이 된 건지 제품 자체의 인증이 된 건지 잘 확인해서 구매하도록 해. 비건 인증 마크 외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을 인증해주는 크루얼티 프리 인증은
북미 8개 동물보호연합에서 만든 리핑버니, 호주 동물실험 반대단체 CCF가 만든 추스 크루얼티 프리, 미국 동물보호권리단체 페타가 만든 페타 크루얼티 프리,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면 돼. 다들 팩트체크 잘 됐어? 언니가 이번 컨텐츠를 만든 이유는 비건 화장품을 강요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헷갈려하거나 비건 화장품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 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봤어. 자, 그럼 이제 이벤트를 알려줘야겠지?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동생들 중 100명에게 비건 뷰티 브랜드로 유명한 디어달리아의 썸 로션을 선물할 거야.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줄게. 먼저 언니 채널을 구독하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의 감상평과 이벤트 제품명을 댓글로 적으면 돼. 그리고 커뮤니티에 올라온 빙고 이미지에 빙고 한 줄 만들어서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서 응모 링크에 인증하면 끝!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와 언니 인스타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 7월 18일 10시까지 응모해준 동생들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비건 브랜드로 유명한 디어달리아의 썬 로션을 선물해 줄 테니까 많이 소문내고 참여해줘. 그럼 안녕!